형 안녕하세요. 계수씨. 아, 되게 엄청 좋은데 구했네. 아, 예. 어, 나 여기 들어오는데 맞나 아닌가 하고 봤네. 아, 예, 어. 좋죠. 예. 나 지금 괜찮나? 네? 나 지금 약간 뭐 사람이 긴장되네. 뭔가 마음이. 아, 그래요? 예. 아, 뭐 긴장하실 거 없고 편하신 대로 은지 누나 만나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요. 뭐 이거는 뭐 민수 씨가 그냥 편하게 자리만 해주는 거니까. 예,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요. 은지 누나 지금 도착했다고 문자 와가지고요. 벌써 왔다고요? 아, 나 아직 좀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일단 데리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 아, 누나. 어, 민수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누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잠깐만요. 네. 아니, 캐리는 왜? 아, 오늘 자고 간다고 들어서. 아, 저 당일치기인데요. 에? 아, 당일치기예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저는 클렌징 오일이랑 이런 거 다 싸왔거든요. 아, 예, 예. 아, 진짜 웃긴다. 오늘 오빠도 확실히 오는 거죠? 네, 아, 지금 와 있어요. 예. 아, 너무 다행이다. 왜요? 아, 저 솔직히 민수 씨가 저만 부를까 봐 너무 걱정했거든요. 민수 씨가 진짜 저한테 뭐 관심 있으신 줄 알고. 당연히 와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 아, 진짜 감사해요.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일단 올라가시죠. 어, 이거 좀 무거운데 혹시? 아니, 어, 드세요. 네. 카메라 들어서. 여기예요? 네, 네. 아, 여기, 앉으세요. 예. 네. 양말 신지 안 추워? 아니야, 이거 저기 발에 땀 안 나는 그 로션 그거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라 가지고. 아, 뭘 많이 하네. 아, 이거 하고 신발 신을 때 땀 안 나는 거.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은 김민수 PD인데요. 그 이번에 프로그램 제목은 세상에 완벽한 이혼은 없다. 라는 예,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세상에 완벽한 이혼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 없다 외치시고 이제 시작하실게요. 근데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예수씨. 왜요? 예수씨. 아, 좀 해줘요. 아니, 지금 그 기분이 아니잖아요. 예? 예? 아니 형, 죄송한데 왜 이렇게 탔어요? 아니 형. 그러니까 탔어. 아, 밖에서 많이 돌아다녀. 요즘에 해가 세더라고요. 근데 민수 씨, 우리가 없다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아, 예. 없으니까. 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외칠게요. 예. 세상에 완벽한 이혼은 없다. 이게 뭐하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의 저녁밥. 이것도 그냥 외치시면 안 돼요. 사랑의 저녁밥.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자. 예, 이건 뭐 어차피 오러 왔으니까. 하나, 둘, 셋, 사랑해. 저녁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두 분이서 장을 보러 가셔가지고요,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차도 대기시켜놨으니까, 예, 차 타고 이동하시죠. 민수 씨, 응? 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민망하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인천이잖아. 어, 인천. 그때 생각나더라, 우리 그 영종도 가서. 같이 게장 먹었던 거 생각난다. 게장 먹고 모자라 조개구이까지 먹었던. 그치. 그때 게장 먹다가 오빠 그 임플란트 한 거 빠져가지고. 야, 근데 그거 그렇게 쉽게 빠져서 나 거기 치과 가서 엄청 뭐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왜 그렇게 성질을 그렇게 부려가지고. 근데 거거는 그때가 그게 말이 안 되게 빠졌었잖아 그때. 재밌었어, 웃겼어. 그 조개 먹다가 조개 껍질 막 튀어가지고 얼굴 너 막 병원 간다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도 약간 흉터 있을 걸. 그런 생각 정도는 해.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된 거 그냥 좋은 그냥 기회이다라는 생각도 해. 나도 뭐 고민 많이 했는데 기회라고 하면 기회인데 일단은 뭐 민수 씨 덕분에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왕하고 못하는데. 그럼요. 그냥 두 분이서는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드시고 저는 조회수 아니 그 저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옆에 마트 있네요. 네. 저리 갈게요. 예. 네. 나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 그 너랑 서준 엄마랑 같이 내 차에 탔을 때. 와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 그때 대전 갈라다가 대구까지 내려갔잖아. 정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인나 언니가 성격이 좋으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오빠 연락해? 인나 언니랑? 아 그냥 뭐 오다 가다 보고 뭐 그래. 조심해. 아우 왜 이래 불편하게. 왜 갑자기 이런 거 너무 그 액션이야. 뭘 액션이야. 내가 뭐 이런 거 안 해줬나? 여자는 이런 거 안 좋아해. 다른 여자 만날 때 오빠 그런 거 하지 마. 아까 장 보신 걸로 예, 네. 올라가서 재밌게. 네 예. 그래요. 네, 네, 네. 주차만 이게 제대로. 예. 예. 주차만 잠깐만. 주차. 저 정구 형. 저 후방 카메라 보세요. 저 원래 이렇게 운전했어. 원래 이렇게 한대요. 아, 너 많이 봤잖아 왜 갑자기. 어, 고생했어. 야 진짜 안 도와줘도 되겠어? 아니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다 해줄게. 아니 이거를 혼자 뭘 어떻게 한다 그래. 아니 다 할 수 있다니까. 어차피 나 준비된 거라서 그래 이거. 아니 요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 그래. 이거 밀키트도 이거 잘해야 될 텐데. 그래, 물 600 넣고 그냥 하면 된다 그랬어. 계량컵 없나 여기? 200, 300, 400, 500, 600.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게 600이 돼? 얼추 맞아 이거 다. 결혼생활 하실 때는 요리를 안 해주셨나 봐요. 그 제가 이제 할 시간이 좀 없었고 우리 저기 네, 은지가 좀 했었죠. 많이. 네. 생각하면 참 그것도 대단한 거야. 아침마다 음식 해준다고 한 번도 진짜 굶기지 않고 했던 게 너 진짜 대단한 거. 원래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했더라고 지나고 나 생각하니까. 고기는 그냥 이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제. 아니 요리를 한다면 자꾸 그걸 물어보면은 내가 올 수밖에 없지. 아니 이거를 올렸어 불을? 어 올렸지. 이거 한번 닦고. 키친타월 없어? 어 물기 한번 닦고. 이거 버섯 내가 좀 손질할게 오빠 이거. 아니 내가 할게. 내가 쓴 거니까. 저 근데 형. 아니 그 선크림 한 개 사드릴까요? 아니 봐도 너무 타가지고 얼굴이. 괜찮다고 형. 아 너무 탔어요. 괜찮아요. 네. 옛날에 진짜 매일 아침 저걸 해줬어요. 아침을 그거 먹고 이렇게 나가면은 일이 더 잘 되더라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막 얘기하는데 배가 안 꺼지니까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혼하시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셨던 민수 씨. 네? 아니 민수 씨가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네? 갑자기 궁금했어요. 예. 네. 아니 말 안 얘기해요 네. 옛날에 내가 저기 하는 것들 내가 뭐만 하면 깔깔깔깔대고 그랬어요. 뭐 어떤? 옛날에 그거 기억 안 나? 내가 했던 거? 나 누나의 누나의 남이 타와침이 누나의 이거 뭐 이게 뭐예요? 죄송한데. 옛날에 이거 엄청 유행했던 건데. 야 이거 저기 이거 의자 이거 괜찮아? 이거 의자? 코발라 파워. 아 됐어 뭘 갑자기 뭐 그런 거래. 아 옛날에 네가 이거 엄청 좋아했잖아. 짜르짜르 진짜르 짜르짜르 진짜르. 네 기억나 진짜. 그러니까 얘 요즘에 그런 유행은 없으니까 아쉬워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개콘 방정도 갔었는데 우리 같이 갔었잖아. 같이 갔었어. 그거 되게 엄청 힘들어요. 그거 네. 엄청 힘든데 그거 표 구해가지고 갔는데 네. 보다가 자는 거야. 잠이 든 거야 피곤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지? 재밌었어. 이게 마대인 치나. 깜빡홈쇼핑이야. 나 알지 기억나지? 뭐라고요? 깜빡홈쇼핑. 깜빡홈쇼핑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몰라요? 아니 안어보고 몰라요? 네. 뭐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몰라요? 아니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거 맛있던 이거 건데? 이거 한번 해. 이거. 이거를 한번 이렇게 팬에 둘러. 내가 둘렀어 오이를. 이거. 다 그리고 이제 올려 이거를. 이제 올릴게요. 얘 추억이 좀 많이 떠오르세요?
아니 뭐 오빠랑 뭐 연애까지 하면 세월이 그만큼 저희가 있으니까. 내 20대는 거의 저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모든 거를 같이 했다고 봐도 되죠. 네. 진짜. 내가 이렇게 버섯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양말을 버섯! 이건 전혀 유용 아니었던 거라. 아, 예, 예. 제가 지금, 지금 만든 거예요. 취향이 항상 확고해요. 네. 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신념 있고 진짜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이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무슨 톤이에요? 아니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 미안. 와인 혹시 먹으면 또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넣지 마. 알았어. 콩합이 왜 있어? 아, 콩합은 이거 탕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 다 나와있잖아 이거. 아 오빠 나 콩합 못 먹잖아. 콩합 왜 못 먹었어? 아니 왜 못 먹었다가 아니라 나 콩합 원래 못 먹잖아. 기억 안 나? 나 홍합 먹으면 알러지 올라오잖아. 아. 홍합, 굴. 내가 여기 들어있는 거 잘 못 봤다, 이거. 내가 여기는 홍합이 안 그려져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미안해서. 홍합 빼요, 홍합 빼요. 뺄게, 이거. 뺄게, 이거. 아니, 나 홍합. 조개구이집 가서 조개 먹고 응급실 갔던 거 기억 안 나? 그니까, 기억, 내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림이 홍합이 없었어. 아니, 저기요. 항상 저렇게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거 엄청 재밌죠? 민수씨 방금 웃겼죠? 형 형 저 그 선크림 사드릴까요? 아 그게 그만하세요 진짜. 아니 형 이제 얼굴 너무 시커매요. 그게 그만하세요. 아 그럼 나 하고 있잖아. 아 미나리. 뭐가? 아니 미나리가 있네. 미나리 왜? 나 못 먹잖아 이거 미나리. 아, 누나 좀 드세요. 아니 미나리를 못 먹는다니까. 아, 원래가. 나 고수인 줄 알았어. 고수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무슨 고수야. 아, 고수인 줄 잘못 봤어. 고수인 줄 알았어. 오빠 나 미나리 먹고 힘들어하는 거 기억 안 나? 아니 왜 이렇게 기억을 못 해?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미나리가 있네. 아니 미나리 못 먹는 거 알면서 이렇게. 아까 홍합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나 미나리 안 좋아한다니까. 아 그래. 네 이거 조금 보여가지고 저 쑥갓인 줄 알고 자꾸. 아니 이거 쑥갓이야. 이거 미나리 아니야? 그, 맞는데 내가 이거. 이거 쑥갓인가? 이거 쑥갓인가 봐. 아 쑥갓이다 오빠. 쑥갓이야? 쑥갓이야. 그래 쑥갓이야. 아이씨. 야 진짜 쑥갓이다 야. 진짜 쑥갓이야. 아우 나 깜짝 놀랐다. 쑥갓이야 쑥갓. 아 쑥갓. 어, 쑥갓인데. 네. 아. 먹어. 먹자. 와. 민수 씨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괜찮습니다. 네, 민수 씨는 좀 앉아 계세요. 왜 그래, 민수 씨한테. 아니, 좀 어쨌든 얘기하는 거. 네네네. 와, 근데 음식을 잘하셨네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이게 또 뭐야? 서로의 마음을 말해봐. 결혼 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서로의 장점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장점 뭐 일단은 뭐 잘해주죠. 되게 다정하고 뭐 잘해주는데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워낙 뭐 주변 사람들이한테 다 잘해요.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은지는 뭐 사람이 참 싹싹해가지고 눈치도 빠르고. 내가 뭐 있으면 탁탁 알아차리고 먼저 해주고 내 모자란 거를 너무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아... 됐어. 아 부담스러워. 이거 빨리 따 오빠. 조심해. 내가 닦아? 아니야 내가 닦아. 저 형 왜 이렇게 못하세요? 원래 소주 먹는데. 원래 소주 마시잖아. 근데 무슨 갑자기 와인을 먹는다고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저거 먹기는 좀 그렇잖아. 아니 먹을 줄 알아? 왜 몰라. 이거 다 알지. 아유. 왜 그래? 어머머 줘봐. 아유 형 흘리겠어요. 줘봐. 아 이거 할 줄 안다니까. 아 줘봐. 뭐 와봐 한번 지금. 스테이크 하나 같이. 오빠가 해주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거 같네. 시간이 좀 없었으니까.
맛있다. 맛있어? 응. 아, 요리 잘하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어. 하면 내가 잘하잖아. 맛있네. 그래. 잘 굽는데? 같이 먹어봐. 아, 오빠가 또 이런 거 요리를 처음 해줘가지고. 아, 뭐 자꾸 그렇게 처음 얘기를. 처음 해줬지 뭐 오빠가 뭐 해준 적 없잖아. 안 해줬냐 뭘. 해줄 시간이 없었던 거지 해주지 않았던 게 아니지. 그게 무슨 내가 시간이 널널했는데 그걸 못 해줬나? 근데 그 사실 여자는 그렇다. 해줄 시간이 없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그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래 맞아 근데. 아니, 그게 맞았어. 결국엔 그런 게 나도 이제 핑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만들려면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게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가랑 또 너가 지내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근데 또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제 내가 사업을 하잖아 오빠. 그랬더니 아 오빠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사업이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오빠가 그래도 많이 나를 신경 써주고 했던 걸 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할 때 뭐 미안하다 어쩌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부담스러워.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부담스러워. 민수 씨, 네, 그만, 예, 이거 부담스러워. 이거. 네, 네. 야, 이 정도면 야만 나와가지고. 네. 아, 아니요. 더 맛있어? 입술 못 먹겠다 이게. 아, 왜 그래? 왜? 아, 왜 부담스럽게 왜 그래? 아니 여기 입술에 뭐가 잠깐 묻은 거 같은데 뭔가. 아, 옛날에는 진짜. 같이 입어. 나 이거 못 얻잖아. 왜 뭐를? 아니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뭔데? 저기요, 아니, 아 미용... 내가 한다니까. 저기요 누나. 네? 아니 지금 미역이 줄거리가. 미역이 이렇게. 어. 아니 붙은지 몰랐어. 내가 할게. 나 일단 밥 먹으니까 막 그때 생각난다. 막 같이 맨날 아침에 밥 먹고 그때는 밥 먹으면서도 손잡고 먹었잖아. 같이는 안 먹었지. 오빠 맨날 밤에 미팅하고 회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아침에 들어와서 어쩌다 한번 같이 먹은 거지. 우리가 같이 먹진 않았지. 아니 우리 저기 결혼하고 처음쯤에 그래도 좀 몇 번 먹었잖아 같이. 그러니까 한 3개월 3개월 정도 같이 먹었지. 그러니까 그때 막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쪽 손은 우리가 같이 또 하고. 야 이거 뭐 묻었다 야. 아 하지 마. 뭐 묻었다. 아니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거 뭐 묻었어. 아니 내가 뗄게. 네. 왜요? 아니 알이 잔뜩 묻었어. 제가 잘 몰라요. 아 예. 옛날에 뭐 어떻게 밥 먹고 오셨다고? 아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손잡고 요거 이렇게 은지가 이쪽 손이 안 되는 거야 젓가락질이. 그럼 내가 집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땐 아, 그랬어요 예전에. 그러면 제가 콘서트 코너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과거를 재현해봐. 너무 급조한 거 같은데. 네.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 10초만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근데 이게 미션 실패하면 뭐가 있어요? 실패하면 어쩔 수 없죠. 뭐야. 성공하면 뭐가 있어요? 아 성공하면 돈 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렇게 그냥 드시면 되죠. 예, 예. 자 재현해봐.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면 못 먹어가지고. 재현해가지고 먹어봐. 죄송 너무 갑자기 오랜만에 하려니. 아 네네네 알겠어요. 네네 됐어요. 미션 성공. 네? 미션 성공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돈 예 끝나고 입금해드릴게요. 예. 저는 그냥 주세요. 네? 저는 그냥 주셔도 돼요. 현금으로 주셔도 돼요. 아 저기 네. 그 아까 저기 장본거 있잖아요. 네. 이거 장본거 그거 네. 저기 제 걸로 현금 영수증 했어요? 네? 제 걸로 현금 영수증 했어요? 무슨 현금 영수증? 아 이거 제 걸로 해도 왜 현금 영수증? 아니 그 뭐 현금 영수증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현금 영수증 해도 되나 싶어서 했지. 숙박비는 민수 씨가 한 거야 그러면? 예, 예, 숙박비는 이제 그러면은 민수 씨, 민수 씨, 아 그냥 최고다. 내가 예, 제가 제 카드를 할 테니까 민수 씨가 저한테 현금을 주세요. 현금. 그럼 난 사업가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응? 내가 할게. 응? 아 형,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만 줘요 그냥. 응. 아니 형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건 분위기 좋은데 왔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간단히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응. 똑같은 거잖아요. 응. 아니, 형. 아니 그런 모습 때문에 은진 누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세요 형. 민수 씨. 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사람 앞에다 두고. 어? 네? 아니 그래도 내 전남편이에요. 사람 앞에다 두고 지금 버젓이 전 와이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오빠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정말? 민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웃기다. 사람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지.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오빠 됐어. 1절만 해. 됐어. 아침은 잘 먹고 다녀? 아침은 잘 안 먹지. 못 먹지 뭐. 그냥 뭐 일어나서 급하게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마 해. 오빠! 어? 나 다시마 못 먹잖아. 어? 잠깐만. 미역이 아니라 다시마라니까? 나 다시마 못 먹는 거 기억 안 나? 나 그래서 너구리도 안 먹잖아. 아... 나 이거 오빠 미역이라고 그래서 미역인 줄 알았지. 이거 다시...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다시마네. 나 다시마 못 먹는데. 아니 아까 그림에는 그게 다시마가 없었어. 다시마가 없었고 이게 지금 미역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뭔 그림인데? 그 그림이 뭔데? 아니, 이게... 그 아니 봐봐 도대체 이게 그림이 뭔데? 봐봐 그러면 이게 뭐야? 다시마 없어. 여기 삐져나온 거 있잖아. 이게 미역이라고. 이게 미역인 줄 알았다고. 미역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마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아 내가 다시마 못 먹어요. 나 다시마 아, 오빠 왜 이렇게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이거 미역이네. 이거 미역이라고? 미역이라고. 미역이요? 미역이야. 미역이야. 뚜껑 미역. 미역이네. 어쩐지 그래. 다시마면 벌써 오빠 어디가 올라왔겠지. 간지러워. 그러니까, 너는 생각보다 잘 먹네. 미역이야. 미역. 걱정하지 마. 저기 그 술도 좀 많이 드셨는데 원래 당일치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주무시고 가실래요? 뭐 방이 두 개가 있을까요? 네, 방 두 개 있어요. 한 분 2층에서 하시고. 그러면 뭐 일단은 나는 좀 쉴게. 나 좀 쉴 테니까 뭐 오빠 가게 되면 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 좀 쉴게. 알겠어. 이거 같이 쉬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쉴게. 좀 쉬어. 그냥 쉴 거지? 어. 뭐 술은 안 먹고 뭐 물이라도 좀 마실까? 커피? 아니, 괜찮아. 아유, 왜 이렇게 속이? 아, 나 체했나 보다 이거. 아유, 손이 여기 체했나 봐. 얘가 손이 여기가 체해가지고 눌러야 될 것 같다 이거. 아 오빠 저거 소화제 내가 챙겨왔거든? 응. 캐리어에 소화제 있어. 그거 꺼내 먹어. 아 이게 소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를 꾹꾹 눌러야지 이게 좀 해결될 것 같아. 아니야 소화제 먹는 게 나아. 아우 나도 머리 아프다. 아우 머리 막 지끈지끈하냐. 저거 와인 안 먹다고 먹었다니. 들어가 자 오빠. 아니 이거 여기를 좀 관자놀이를 좀 누르면 될 것 같거든 여기를. 왼쪽 편을? 아니야 관자놀이 누르면 안 돼. 그냥 들어가 자. 저 형 예? 그 제가 좀 눌러드릴까요? 아씨 됐어요. 아 형 아 왜 자꾸 껴드세요 지금. 아우 근데 진짜 몸이 아우 많이 뻐근하다. 이게 아까 막 고기 구워서 그런가 여기 어깨 쪽이 이 뒤쪽이 그 담 걸린 거 있지 뭔지 알지? 아 이게 내 손이 여기가 손이 안 돼. 손이 여기 한 손으로 여기 혈자리 여기 세 번만 누르면 되고. 어디요? 혈자리, 아니, 어디요? 왜 그러냐고. 아이씨. 아니. 아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왜 도움을 주세요? 형 어딘데? 아 괜찮다고요. 아니까 이거. 아유, 되게... 아 제가 한의학 좀 공부해가지고. 아 혈 잘못 넣으면 죽어요. 아형. 아 혈 잘못 넣으면 죽는다고요. 알겠어요. 오빠 왜 그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우 눈에 뭐 들어갔다. 아 씨, 눈에 뭐 들어갔다. 아 이거 너 한 번만 불어줄 수 있어 눈 여기 여기 야 입 냄새. 아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아니, 바람을 어디다, 아. 아, 진짜 뭐. 아,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왜 자꾸 껴드세요, 지금? 껴들 때가 아닌데. 왜 자꾸 껴드세요? 아, 안 껴드려요. 아, 참. 아유, 귀에 이명 들린다. 귀에 이명 들려. 아유, 귀에 이명이 왜 들려? 들어가, 올라가 좀 자. 그럼 된다니까. 아니, 여기 목이, 뭐, 목이 들어갔나? 이거 나와봐. 어디가? 이거 목이가 내가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니, 여기 앉아. 아니, 앉아. 눈 앉아 계세요. 제가 네. 할게요. 아, 씨. 아유, 아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안 깨줄게, 안 깨줄게. 아니, 왜,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챙기셨어요, 대체? 아, 언제부터 저 아니,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챙기셨냐고요, 대체? 알겠어, 알겠어. 제가 가만 빨리 있을게. 저기서, 저기. 어디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봐봐. 뭐가? 여기. 아우 없어. 아우 됐어. 아우 정신없어. 아나 쉰다니까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아 나가라니까. 아우 나가 빨리 민수 씨 나가. 아 다 나가요. 아니, 왜 그래 진짜. 아니 뭐가 들려서. 은재야. 나 너랑 좀 다시 잘해보고 싶어. 너가 나 때문에 마음 고생한 거 다 아는데 그냥 난 좀 너랑 다시 잘 해보고 싶다. 이제 사업도 거의 다 잘 됐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조금만 남았다고. 아니 내가 사업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둘 다 잘 해볼게 진짜. 한 번만 믿어줘봐 진짜. 결혼 생활이랑 사업도 다 해본다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사업 생활도 잘할 거야? 오빠 기억 안 나? 오빠 내 생일날 오빠 결국에 안 들어왔어 집에. 그날 내 생일날 나도 그날 정말 회원들한테 치이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그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오빠랑 쉬자. 빨리 끝나고 오빠한테 위로 받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부랴부랴 갔는데 내 생일인데 오빠 결국에 집에 안 들어왔어. 그러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음날 나한테 했던 얘기 뭐야? 내 생일 축하한다라는 말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 성공했다면서 좋아했잖아. 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됐어 나 쉴래. 아니 이제 은재야 왜? 나 잠깐만 들어가도 돼? 아, 왜? 그냥 이 앞에서만 얘기할게. 그럼 잠깐만 문만 열게. 들어와. 안 들어가고 여기 앞에서만 얘기할게. 앉아, 앉아서 얘기해. 알아, 네 마음이 뭔지 알고. 근데 우리 둘도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 나 때문에 영남이랑 흑이 네가 잘 못 만나는 거 알고 있어. 너 인나랑만 친구하고 있잖아. 이제는 친구처럼 같이 좀 편하게 지내자고. 다시 만나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지금 우리 밥 먹은 것처럼만 지내보자.